일상 회복 뒤맞는 첫 여름 휴가철은 지난 3년여간 힘든 상황을 보낸 면세점들에게는 모처럼의 대목이죠. 면세점들은 영업시간과 판매 상품을 늘리며 고객 잡기에 나섰는데요. 다만 한중 관계 경색으로 중국 관광객 회복이 더딘 것은 여전히 숙제입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면세점이 외국인 쇼핑객들로 북적입니다. 다들 두 손 가득 면세품을 구입하곤 가벼운 발걸음으로 매장을 떠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늘며 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도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8만 9천여 명에 그쳤던 면세점 외국인 이용객은 1년 새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면세점들도 일상 회복 뒤 첫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선 이달부터 운영 시간 연장에 나섰습니다.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최대 오후 10시까지,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오후 8시까지 늘립니다. 이제 뭐 엔데믹이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오시는 외국인들도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제 언제 할지 이제 고민하던 찰나에 면세업계는 특히 주류 판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류 구매 한도가 늘어난 데 이어 지난 1일부터 온라인 면세점에서도 주류를 팔 수 있게 되자 면세점들은 온라인에 주류 전문관을 열고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한 회복을 말하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소매는 중요하지 않고 이 따이공에 의지하는 산업으로 바뀌었거든. 결국에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중국인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 5월 입국한 중국인 관광객 수는 14만 4천여 명으로 2019년 5월에 28% 선에 불과합니다. 중국 관광객이 와야만 한국의 면세점이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중국과의 관광 교류나 경제 교류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면세업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선 중국 단체 관광객과 다이공들의 복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